30평대의 아파트고요. 일단 재래시장도 신호등 한 번만 건너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 초역세권의 위치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역곡역 아파트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장마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역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1호선 역곡역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현관 전실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현관 전실이고요. 자, 여기는 한 층에 두 세대씩 거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딱 들어오시면 전면에 보이시는 게 신발장인데요. 신발 수납장이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바닥 부분 보시면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 자, 현관부터 이제 거실 바닥이 다 일체형으로 느낌이 나게끔 색깔 톤을 맞춘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전신 거울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올라가서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거실 모습입니다. 자, 거실 보시면 천장에 에어컨, 공기순환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조명 포인트도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라인 조명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한 이제 베이지하고 은은한 크림 아이보리 같은 느낌이 들게끔 질리지 않는 색깔을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벽지가 아니고 벤자민 무어 페인트라고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또 스위치 하나하나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포인트 스위치 버튼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자, 주방하고 거실하고 마주보는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명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죠. 자, 식탁 자리 별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형 주방까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해요. 여기 주방을 보시면 다들 반하실 것 같습니다. 자, 좌측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 있고요. 여기에 또 장점은 개별 난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개별 난방 들어가 있고 위에도 다 수납 공간 넉넉하고, 여기 윗부분도 이렇게 커피 머신 올려놓으실 수 있게 다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푸시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납 정리하게끔 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고급 아파트 가면 이런 거 많이 돼 있잖아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가스 배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 싫으신 분들은 인덕션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싱크대 하단 서랍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도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무상 옵션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밥솥 자리는 어디 있지, 전자레인지 자리 어디 있지 하실 텐데 여기 안쪽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닫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싱크볼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조주방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이렇게 사용 안 하실 때는 문을 닫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보조주방이 주방 옆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싱크대에 별도로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다 있습니다. 자, 세탁기 건조기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끝쪽으로 가시면 보일러실, 별도로 실외기실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방이었고요. 자, 이제 메인 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메인 안방. 자, 안방 보시면 천장에 마찬가지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히 10자 이상 나오는 사이즈고요. 자, 개별 난방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3,400, 3,500 나오는 사이즈고,
부부 욕실이 미닫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파티션이 이제 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은은한 그레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단차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비데도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면대도 고급스럽죠. 이 호텔 같은데 여행 가시면 이런 세면대 많이 봤는데 꼭 호텔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하단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멋스럽습니다. 자, 여기가 메인 안방이었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3,500이 나오는 사이즈예요. 굉장히 큽니다. 천장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개별 난방 되어 있습니다. 성인 자녀분이 사용을 하셔도 전혀 답답함 없으실 거고요. 여기는 신혼부부 아니면 4인 식구까지 정말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입니다. 자, 마지막 방. 여기 마찬가지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개별 난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 3,700 나오는 사이즈예요. 다 방마다 열자가 넘기 때문에 전혀 누구는 큰 방, 작은 방 싸울 필요가 없고, 자, 여기를 지금 이제 대피 공간인데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이렇게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끔 꾸며 놓으셨는데 이런 공간도 별도로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구조는 이제 대칭형이기 때문에 1호, 2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인 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관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부 욕실처럼 조적을 쌓아서 파티션을 만들었고요. 자, 안쪽에서 샤워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 파티션보다 이 조적이 훨씬 더 청소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물때 끼인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데에 마찬가지로 옵션 들어가 있고요. 단차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역곡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실평수 30평 나오고요. 샤시도 다 LG 거로 사용을 해서 굉장히 이중 샤시이기 때문에 단열 걱정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